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바로 이천에 위치한 민주화 기념 공원입니다.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얼과 업적을 기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민주화 운동 기념 공원. 이곳은 지난 6월 문을 열었는데요. 하계사님, 이곳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기념공원은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관련법에 의거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행적들을 추모하고 더 나아가 그 민주화 역사를 통해서 그 정신을 이제 배워가기 위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2000년 1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 민주공원 조성 사업을 결정한 지 15년 만에 개원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눈에 띄는 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뜻을 처음에는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민주화 운동에 치열했던 순간을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데요. 기념관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열사들이 불렀던 음악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 그 거리 투쟁을 나간 모든 분들도 애국가를 부르면 그렇게 우셨어요. 근데 독립군들도 애국가를 부르면 우셨고 그래도 애국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려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4월 혁명을 시작으로 군사독재에 저항한 6.29 민주화 선언까지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민주화 운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굵직한 항쟁과 운동 속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진보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념관이 다른 기념관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민주화 관련된 그 기념관이라든가 관련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18이라든가 4.19 그다음에 3.15 기념관도 있는데 이제 그곳은 어떤 특정 사건이나 지역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 당시의 아픔을 얘기했다면 지금 저희 곳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민주화에 대한 모든 사건을 통괄해서 설명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보다는 더 전국적이고 규모가 더 큰 콘텐츠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화하면 왠지 모를 딱딱함과 폭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체험을 통해 민주화 운동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요. 진짜 어린 학생들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참여를 했나요? 누구보다도 그 이제 지금 학생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이웃을 염려하고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는 더 강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나라의 민주화를 외쳤을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제 시위 문화는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게 그냥 배워진 게 아니고 다 선배들의 경험, 그리고 피와 땀,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양분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념관의 이런 전시들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많이 관람객들한테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이곳에서 역사를 체험하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직접 체험해 봅니다. 통풍이 되는 창문도 없고 바깥을 볼 수도 없고 지금 뭐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전시관의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고문받는 모습을 보니 그 공포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념관 밖으로 나오면 기념공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곳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된 열사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1991년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를 비롯해 1986년 서울대 재학 중 전방 입소 반대 농성을 벌이다 분신 자살한 김세진 열사 등 49명의 민주 열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학예사님, 이곳 민주화 기념 공원이 우리 시민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지 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궁금해요. 예, 누구나 와서 쉬고 가고 누구나 와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생각들 아니면 자기 생각들에 대한 평안함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창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특히 주말에는 가족 사진 프로그램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과 더불어 더 편의 시설이 확충돼 갖고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릴 수 있었는데요. 열사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목숨으로 맞바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